그래서 여기서는 바이런 케이티는 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쓴다 그랬죠. 내가 어떤 생각을 믿을 때, 지금 이 현실과 달라야 한다 하는 어떤 생각을 믿을 때,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 때문에 괴롭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괴로울 때, 스트레스 받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지?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나는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롭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바이런 케이티는 그냥 그 말로 한번, 문장으로 한번 써보라 그래요.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롭다? 뭐 이런 방식도 좋고, 남편이 뭐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서 괴롭다라든지, 그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나한테 너무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든지, 자식들은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게임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생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남편은 나한테 좀더 친절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남편의 행동만 보면 막 짜증나고 괴롭다. 근데 그게 벌써 20년, 30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이 친절하지 못하고 말투가 거칠고 나한테 잘못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건 진리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변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요? 남편이 성격 바꾸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봤냔 말이죠. 10년, 20년을 해봤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걸까?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란 말이에요. 그 생각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거든요.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지 못한 거, 남편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저것 때문에 난 괴로운 거야. 그건 확실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 그랬죠? 그게 진실인가요? 하고 질문 던진다.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다.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하게 알수 있나요?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100% 확실하게 알수 있나요? 말투를 나쁘게 쓰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야 되나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믿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화가 나. 이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저놈 원래 저런 놈이야 하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인생엔 행복이 없다고 느끼고,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당신은 무엇일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남편을 예를 들어 미워하는 생각이 없을 때, 그 생각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막그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냥 그걸 듣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 이걸 이제 뒤바꿔 본다 그래요. 뒤바꾸는 게 이제 꼭뭐 우리가 반대말 같은 개념으로서 뒤바꾸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뒤바꾸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당신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러면 이걸 거꾸로 반대를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잘해야 돼. 이 말과 이걸 뒤바꾼 말이 동등하게 진실과 가까운지, 아니면 오히려 이 말이 더 진실일 수도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이걸 뒤바꾼 뭐냐면, 나는 당신한테 잘해야 돼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것만을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하면서 쥐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저놈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만 나한테 잘하면 문제 끝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우린 여태까지. 그런데 이 반대 가능성. 나는 당신에게 잘해야 돼.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돼 하는 가능성. 그건 진실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도 진실한 이유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못됐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미워서 마음속으로 남편을 계속 미워했겠죠? 그럼 남편이 그런 말할 때마다 계속 미워했겠죠?
내 마음속에서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건 내가 남편에게 친절하지 못한 거죠.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나도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한 거죠. 미워한 거죠. 그 사람은 나에게 말로 했고 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돼도 맞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야 돼 이 가능성을 실천해 봤냔 말이죠. 그것도 진실하지 않으냔 말이죠. 이게 연결되어 일어나거든요. 상대와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나도 똑같이 잘못해버리면 이게 인연관계로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나도 미운 마음이 자꾸 쌓여요. 근데 이게 똑같은 연기법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이제 따뜻하게 하고 예쁜 말 쓰고 이러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대승불교에서 사서법이라고 해서 보살, 그러니까 훌륭한 수행자가 실천하는 게 애어거든요. 애어. 보시와 애어거든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러는데 첫 번째가 보시, 뭔가를 베푸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의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말을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편이 나쁘게 말하니까 나도 같이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은 안 해도 나는 마음으로 나쁘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게 20년, 30년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능성, 해보지 않은 시도. 이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통찰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진실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한 것도 진실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못되게 한 것도 진실이구나. 어쨌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천상의 언어 같은 말로 남편에게 너무 부드럽게, 너무 따뜻하게, 너무 예쁘게 말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말할 때도 그렇게 욕할까요? 그렇게 말할 때는 욕을 안 하겠죠, 그죠? 가만히 보면 아 남편이 나쁜 놈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나쁘게 반응할 때 그런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막 옷구슬을 굴러가는 것 같은 콧소리를 섞어가면서 예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절대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쁘게 정말 자비스럽게 말하면 그 누구도 예쁘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뒤바꿔보는 거예요. 또 하나 뒤바꾸는 게 뭐냐면 너는 나에게 잘해야 돼 이랬잖아요. 근데 너는 나에게 잘하지 않아야 해.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진실일까요? 삶이고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20년째 나한테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나에게 진실이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내 업이라고 하든 뭐라고 했든 이 사람이 말투가 이렇게 거친 사람하고 나와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10년, 20년째 살고 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실인 거예요. 그것도 진실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은 언제나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까? 남편은 말을 예쁘게 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폭력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남편을 미워한 건 나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현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예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쁘지 않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예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뭐 안 좋은 말을 배웠다거나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가 보듬어 주려는 마음을 한 번도 못 가져봤잖아요. 탓하기만 했지.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것이 진실인 거예요. 나한테 좋게 말해야 돼도 진실이지만 좋게 말하면 안 돼도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죠. 또 하나 뒤바꾸기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 너라는 게 진리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분별하니까 너는 나한테, 나는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분별을 탁 내려놔 버리면
오로지 자기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떤 뒷바퀴가 있냐면, 나는 나에게 잘해야 해.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해. 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나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나는 나를 20년째 남편이 나한테 어떤 특정한 반응을 할 때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나요? 내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았나요? 그 생각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걸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나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번 뒤바꾸기만 하더라도 뭔가 이 삶을 내가 내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20년, 30년째 이렇게 나를 괴롭혀왔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른 게이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다가 처음 있던 그 진술에다가 기꺼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써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방편인데 당신은 나한테 말투를 예쁘지 않게 해 하는 거를 나는 기꺼이 당신이 나한테 말투를 예쁘게 하지 않는 것 않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지금 그 사람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니까 이것이 지금의 진실이니까 기꺼이 진실을 받겠다는 거예요. 진실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석해서 통제해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원하는 인생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런 인생만 나에게 벌어져라 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생각 이렇게 문장화해서 한번 써보고 문장화에 쓴 거에 한번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뒤바꿔보는 걸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 생각을 진실이라고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무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집착해왔단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은 없어요. 올바른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